숙제한 부분 같이 한번 그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딱 4개씩이네. 딱 좋네. 저요? 승윤이는 이거 안 했었나? 저 그때 내신에서 안 했는데. 아 맞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내신 할 때도 들어왔었나? 아니요. 아 아예 안 들어왔구나. 아 그날 완전 저기였구나. 시험이었구나. 네 그래요. 지윤이 건 제가 할게요. 네 다른 친구들 여기다가 표시 한 번씩 해주세요. 아 줌이 이거 그 주석작성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거 뭔가 펜을 사서 하고 싶은데 아우 아니야 천으로 하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근데 아까 어떤 친구는 그냥 무슨 볼펜으로 하던데 그냥 펜은 그냥 펜인 일반 펜인데 핸드폰에다가 아이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쓰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되는 그냥 일반 펜이 있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우드 있죠? 그리고 I이지만 was입니다. was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문제 거는 여기 had pp, could have pp 3번 같은 경우는 뭐야? 지운 거야? 무슨 말이야? 지운 거야? 그 다음에 had, 그 다음에 would 그렇죠? 옹투는 안 되지. 이거는 이제 will의 줄임, will not의 줄임말이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would have pp죠. 여기 앞에 had pp. 네, 그 다음에 1, 2, 3, 4번도 좀 해봐 주세요. 여기 오른쪽에다가 해야겠지.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방금 하신 거. 이렇게 좀 자리가 없으니, 아 이거는 내가 하면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자리가 좀 없으니까 여기다가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써주시고 여기다가 써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얘는 위를 그냥 우드로 바꾸면 돼요. 얘가 월이잖아. 우드 위를. 다음 부분 해주시고 응? 뭐 원숭이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아. 무슨 소리지? 쌤 3번 제가 하는 거예요? 네 3번 Could have gone 어, 되게 조그매졌네. 그렇지. 이거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그 뭐 if절이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면 주절도 가정법 과거. if절이 가정법 과거 완료면 주절도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게 맞추면 되는 거긴 하죠. 그렇죠? 우리 이거는 했었고. 네, 이 부분은 제가 쓸 테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If I were 이라면 현재는 텐데 이라면 텐데 현재니까 현재를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 뭐뭐 볼 수 있는 거니까 could를 쓰면 괜찮겠죠?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돈이 있다면 은서야 왜? 네? 뭐 이렇게 점을 찍고 있는데? 왜? 이거 펜이 선택 안 된 줄 알고 막 펜을 건드렸는데 아 그렇지 그래서 점을 왜 찍고 있지? 그 다음에 뭐 할 텐데 여기 특별하게 뭐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면 일반적인 거는 그냥 우드를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 어스 아 났다면 이거 과거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had 배가 안 불렀다니까. not 비동사 있어야 돼요. 이게 이 be가 pp를 써야 되는 거지. been full 그렇다면 먹었을 텐데.
Would have eaten. 네. 어, 이거 되게 헷갈려. 생각보다 이거 많이 어려워요. 이 전체 문장을 완벽하게 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세세하게 잘 봐주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선생님 거기는 뭐 왜 그런가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맞췄어도 질문이 있는 거야, 얘들아. 내가 그 맞고 틀린 거에 따라서 질문이 있고 없고 뭐 이게 아니라 의문이 나는 걸 질문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냥 얼추 맞출 순 있어. 하지만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대충 한 거 했는데 그냥 어떻게 럭키하게 찍어 맞출 수도 있고 아 틀렸는데 아 맞다 딱 답 보니까 이제 그냥 알아지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질문이라는 건 의문이 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꾸 해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문이 갖는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지?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말로 의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 학원을 댕기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I wish 가정법이랑 as if 가정법이 이제 중3에 나오거든요. 근데 중3에 배우면 저처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중학교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잘 봐주셔야 돼요. 아 진짜. 아 내가 진짜 아직도 한이 맺힌 건 아닌데 그때 그냥 딱 한 시간이었거든 수업이. 가정법 수업이 길지 않았어. 난 또 학원도 안 다녔으니까. 피아노만 쳤으니까. 근데 내가 왜 새야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 그냥 어영부영. 아 진짜 그때 이렇게 좀 더 공부를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 내가 지금 강사니까. 보겠습니다. I wish 다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망을 얘기할 때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I wish 그리고 가정법 과거. I wish 다음에 그냥 주어 동사를 쓰면 돼요. 근데 동사는 뭐라고? 과거 시제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근데 해석을 보세요. 해석은 뭐뭐라면 좋을 텐데. 해석은 현재입니다. 그렇지? 현재 이룰 수 없는 소망을 I wish 가정법 과거로 쓴다. 여기 wish는 그냥 현재예요. 뒤에가 가정법 과거인 거야. 나는 지금 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가정법으로 쓴 거고. 됐죠? 봐봐. 이때 보면 나는 뭐 이제 소망한대요. 나는 이제 원한대. 탐이 여자친구가 없다면, 그러니까 나는 탐이 여자친구가 없다면 좋겠다. 왜냐면은 내가 이제 여자친구 되고 싶대요. 예문이 왜 이렇게 예문이 좀 그렇다. 그죠? 아니 뭐 결혼한 게 아닌데 뭐. 그러면서 그 아 유감이다 이런 표현인 거지. 탐이 여자친구가 있어서 유감이다. 아, 이런 것을 이렇게 내용이 별로 아름답지 않네요. 다른 것도 있잖아, 그렇지? 내가 새라면 또 괜찮은 것 같다. 아니, 근데 이게 다가오긴 한다. 이제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는 안 다가오네요. 왜 내가 새야를 계속? 요거는 이런 게 좀 재밌긴 하다. 네, 그러네요. 확 다가오네.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IUC 가정법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이런 그 내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IUC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해석을 과거로 합니다. 뭐뭐 했다라면, 봐봐. 과거에 뭐뭐 했다라면 지금 좋을 텐데인 거예요. 잘 보세요. 가정법 과거라는 건 뭐야? 현재 내용입니다. 현재. 현재 뭐뭐라면 좋을 텐데. 그것을 가정법 과거로 쓰는 거예요. 과거에 뭐뭐라면 뭐뭐였다면 좋을 텐데. 그치? 그것을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는 거고. 그치?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제 소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디지털 카메라를, 요새는 뭐 디카도 거의 안 쓰지.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내 디카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지금 이제 필요한가 봐요. 이 과거에 잃어버려서 유감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을 잘 확인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고.
그리고 as if는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입니다. as if 다음에 현재 내용이야. 현재 마치 뭐인 것처럼이라고 한다면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그녀는 말한대요. 뭐처럼 그녀가 그 여배우를 잘 아는 것처럼. 이 얘기는 뭐야? 전혀 모른다 그 얘기야. 전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대. 현재 아는 것처럼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제이크는 지금 보이는 거야. 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지금 보인대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내용을 이렇게 됩니다. 한 시즈 전이죠, 가정법은.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로 좀 볼게요.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를 쓰면 그 본동사와 시제가 같습니다. 뭔 얘기냐? 가정법 과거 썼지? 본동사가 과거네? 아, 현재네? 그러면 얘도 현재인 거야, 내용이. 근데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본동사보다 한시제 전인 거예요. 아,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뭐 그냥 간단한 예로 한번 볼게요. 방금 했던 걸로. 근데 뒤를 좀 짧게 할게요. She talks as if she were rich. 요 문장 있고 이거 안 써도 돼. 요거는 그냥 보면서 할게요. She talked as if she were rich. 어머, 글씨가 왜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방금 얘기한 요것을 보면서 이렇게 잠깐 내릴게요. 가정법 과거입니다. 둘 다. 뒤에 똑같아. 그지? 왜 다 똑같지?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의 본동사를 보세요. 현재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요거는 시제가 뭐야? 내가 좀 말을 해버렸네. 요건 시제가 뭘까? 요 내용을 봤을 때. 얘들아? 현재. 그래, 맞아, 현재요. 현재 부자인 것처럼 말한대요. 부자가 아니야. 근데 부자인 것처럼 지금, 부자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얘는 시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얘는 시제가 뭘까? Hello. 과거. 과거 그래. 다른 친구도 함께 있지? 얘들아, 그 소리를 좀 이렇게 켜놔야 돼. 왜냐면은 소리도 없고 지금 비디오도 없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저와 동떨어진 세계에서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다. 뭔 느낌인지 알지? 시우야. 시우 있니 여기? 어디 간 거 아니야?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뭐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캠이라도 켜드릴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캠 안 켜도 돼. 그래, 거기 있는 거 아는데 좀 이렇게 그 일단 소리 조금 해주세요. 아, 뭔지는 알아. 학교에서는 좀 그 작업 때문에 끄라고 한다면서. 근데 뭐 우리는 네. 너네들 끄라고 한다고요? 어?
캠을 끄라고 말... 한다고. 아, 캠 말고 아, 죄송합니다. 그 마이크. 아, 마이크는 끄고 있어요. 어, 근데 마이크 끄고 있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몇 명 안 되잖아. 학교는 애들이 많잖아. 그치? 그래서 좀 잡음이 막 섞일 수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 마이크는 그렇게 막 잡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뭐 네다섯 명 정도는. 네. 어, 얘는 지금 본동사가 과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과거인 거야. 이게 조금 헷갈리게. 아니 지금 가정법 과거 똑같이 가정법 과거인데 왜 한 개는 과거 현재고 한 개는 또 과 한 개는 현재고 한 개는 과거냐 내용이 앞에 본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요 그 가정법을 또 다른 책에서 또 배울 거 아니야. 그때 또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중3 가서 맞추면 되는 거겠지? 아니면은 나 약간 무슨 이렇게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몸만 나오게 할까? 그런 것도 뭐 없나? 카메라인데 얼굴만 모자이크 이렇게 얼굴 움직여도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그런 아, 그런 거 누가 개발 안 했나? 아,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그치?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으면. 아니면은 내 얼굴을 좀 표정을 인식을 해가지고 내 얼굴을 뭐 강아지로 바꾸는 거야. 강아지 얼굴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 재밌을 것 같아, 그치? 아유, 재밌다. 얘네 좀 그런 거 보면서 좀 덜 지루할 거 아니야. 아무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거, 이거 맞춰서 한다는 거? 아무튼 요게, 아무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네, 나중에 한번 이거 좀 됐겠고, 예,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요. as if가 항상 가정법인 건 아니에요. as if 다음에 직설법도 있어요. 직설법이라는 거는 그 시제를 맞춰서 쓰는 거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음직한 일은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에 대한 내용일 때는 그냥 시제를 맞춰서 써요. 이거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아는 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new라고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아는 것처럼 얘기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하게는 몰라. 이제 알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뭘 어떻게 쓰냐? She talks as if she knows the actress very well. 이렇게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가정법이야. 가정법은 다시 말해서 뭐야? 불가능한 거, 아닌 거 얘기할 때. 채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풀어주시고 시진이 은서사 아, 지윤이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 따로 들어야 될 텐데 온라인에 올라가 있을 텐데 원장님께서 혹시 얘기하셨어? 아니요. 아 그래? 네가 다 들어가서 들어주세요. 네. 앞에 거 올라가 있을려나? 확실하진 않은데 내가 그 준혁 쌤이 좀 수정해서 올려주실 거거든. 네. 올라가면은 그거 앞에 거 들으면서 앞부분 좀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난 내일 얼마 만에 쉬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와, 정말 이게 몇 달 만이야. 아, 나 집에서 내일 안 나오고 정말 아주 TV 계속 봐야지. TV 안 본 지도 진짜 오래됐다. 아, 저는 드라마 볼 거예요. 드라마 뭐 계획했어? 어떤 거 보려고? 펜트하우스 다 몰아볼 거예요. 아, 그런 드라마 좋아하냐? 그게 무슨 내용이야? 어, 나는 아직 막장. 아, 옛날에 한참 막 유행하던 뭐지 이름? 무슨 캐슬인데? 스카이 캐슬. 스카이 캐슬. 막 학생들이 막 재밌다고 나한테 보라고 그랬는데 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거든. 재밌네. 저도 그때 봤어요. 재밌어요. 아 근데 마지막이 좀. 아 스포하지 말고. 약간 별로야? 그 약간 엔딩이? 네. 아, 그런 기사는 봤어. 마지막이 내용이 생각보다 막 그 전까지 막 재밌다가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을 들었을 했었어. 그거나 볼까? 아 아니야, 난 잠이나 자야지. 네? 어 지윤이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볼까? 지금 과거 내용이네. 과거 내용은 가정법 뭘 쓰죠? 아 과거 내용은 과거 완료. 그렇지, 가정법 과거 완료. 됐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됐죠?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같이 좀 풀면서 해볼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들. 어려워. 몰라, 난 아무튼 이게 어려웠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해를 못하고 중간길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거 이제 문제 풀고. 근데 너무 단순하게 그냥 그 아까 법칙만 가지고서 이렇게 푸시지 말고요. 해석을 해봐요. 해석을 해보고 아 여기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아까 법칙이랑 같이 맞추어서 같이 좀 해야 돼. 네. 좀 뭐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어 잠깐만. 어 선생님. 어 잠깐만.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야 다른 것도 하고 해야지. 아 제가 먼저 풀고 올리고 풀은. 아니 왜냐면 다른 친구들도 풀고 있는데 지금. 아 다시 이렇게 해줄게. 여기 이렇게 가면 돼. 뭐 또 어디다 간 거야? 라이크리 한 거지 맞지? 네. 어 너무 두꺼. 그 두꺼운 거는 그 좀 조절하면 돼. 거기 뭐지? 주석 작성에 형식이 있거든요. 그 형식에 가면 선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 그리고 뭐 굴골 관련해서도 어 뭐야? 할 수 있고. 그 크기도 좀 조절할 수 있고. 다른 그러니까 다른 자기 문제만 풀지 말고 다른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푼 거 뭐 보고서 이렇게 참고하시지 말고 스스로 한번 해봐 주세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아 해석시켜야겠다. 아 선생님 저희 그 전 시간 독해였어요. 안 돼요. 아, 야 이게 결국 사실 문법 하는 것도 물론 이제 당연히 지역적인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함도 있지만 해석을 잘할 수 있게 해줘요 문법이. 아 안 돼요. 해석의 날개를 달아주는 게 문법인 것이지. 아, 아 여러분들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더 하고 싶네요. 아니 뭐 이렇게 이거는 별로 안 어렵잖아. 너 해석하는 거 거에 비해서 단어도 쉬운데 뭐. 아 안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다들 풀어주셨나?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 요거는 지금 내용이 현재네. 이제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가정 그 어제 내용이네요. 과거 내용이네.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지금 요거 현재 내용이네요. 가정법 과거. 얘는 어 여기 지금 현재 완료가 있는데 현재 완료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인 거니까 과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그다음에 콘서트 이게 과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재 내용이네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그리고 이거는 현재 내용이네요. 아 근데 봐봐 그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만 돼? 월만 되는구나. 아. 아 예. 이런 하면서 맞추면 돼. 사실 워즈도 요새는 좀 쓰이기도 하는데 문법에서는 아직. 네, 그다음 제가 지울게요.
채점 다들 하셨죠? 저 설명하는 거랑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열풍기 소리가 생각보다 아무튼 마이크의 소리가 아무튼 제가 노이즈를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을 확실하게 제거해서 다음 시간에 이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점 더 장비가 괜찮아? 이 정도면 보여. 점점 너무 큰데 약간만 줄여도 뭐 이 정도면 뭐 보입니다. 네. 클린더 룸 에브리데이 We're in the same class. 시우는 거의 책에 있는 글씨 같은 걸로 지금 쓰는 거야? 아, 좀 노린 거예요, 좀. 제 글씨처럼. 네,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무슨 그림이지? 거의 그림 느낌인데 지금 막 꼬부러지는 느낌이. 근데 이거 봐봐.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지? 그래서 과거 완료로 쓰는 게 더 맞아요. 저 잘못했어요. 어? 아, 다시 할게요. 아, 그래? 어, 그래요. 다시. 현재 완료는 가정법 과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은수야, 이것만 바꾸면 돼, 이것만. 맞아, 맞아. 그렇게 밑에 갔어. 그렇죠? 아, 애기구나. 아기가 있어? 어? 아니요. 아? 뭐라고? 저 지금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아, 뭐 저기 어머니 친구분이 놀러 오신 거야? 숙모요. 아, 그래서 이제 아기가 있구나. 아, 그래서 아까 약간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무슨 소리? 약간 뭐 원숭이고 했대. 그 소리가 아니었구나. 조금 가까이서 들리니까 이제 아기 목소리 이게 알겠다. 아까는 되게 감이 멀었거든. 그래서 뭔가 아, 뭐 이런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아, 여기 보면 지금 과거지? 그렇죠? 과거 내용은 가정법 뭘 쓰지? 과거 완료. 아, 이거 부정으로 바꾼 건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여기서 head가 동사예요. head가 동사예요. 여기서 fight는 명사로 쓰였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head pp를 쓰면 되지. 그리고 이 동사를 여기다가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조금 어려웠어. 해볼까?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 완료가 좀 어려워요. 과거는 그래도 그냥 약간 현재 과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거를 과거 완료로 바꾸는 게 그게 더 쉽지가 않아. 지금 헤드 낫으로.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하면 돼. 헤드 낫.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파이트 과거형. 여기 파이트가 명사야. 얘가 동사야. 네. 동사를 PP로 바꿔야 돼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Had not. 이거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까?
얘의 원형을 PP로 바꾸는 거야? have 그러니까 have 맞아. had의 원형이 have죠? 그 have를 PP로 바꾸는 거지? 과거분사로 바꾸면? 해브의 PP가 뭐야? 헤드. 네. 헷갈리지? 헤드가 두 번이에요. 오, 맞아, 맞아.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맞아, 이상하죠? 네. 여기 앞에 헤드는 헤드 PP 할 때, 그 완료 시제 할 때, 해브 PP, 헤드 PP 할때그 헤드인 거고, 얘는 거의 조동사처럼 봐요. 그리고 뒤에 헤드는 이 have라는 가지다라는 동사의 PP인 거야. 그래서 head가 됩니다. 이해하지? 선생님, 네. 그 헤드, 아, 그 뒤에 그냥 쭉 쓰면 돼요, 똑같이? 뒤에는 똑같아요. 네, 뒤에는 똑같아요. 이게 어려웠어. 1번이 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head가 두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꿔요. 4번도 조금 어려웠지, 그치? 그런 의미에서. 됐죠? 그러면 넘어갔어. 셋좀 다들 하셨죠? 질문 있으면 또 하세요. 요건 제가 지울게요. 네, 가봅시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거 왜 이렇게 위치가 깜짝이야. 뭐 왜? 되게 쪼그매졌네요. 그래도 보이긴 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조금 아, 아니 근데 이거 크기 조절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 너무 작아. 아니 그 조금만 크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커져요, 그러면. 글쎄, 나도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그냥 이걸로 쓰니까 주소작성을 많이 안 해봐서 좀 이것저것 좀 해봐. 여기다가 조금씩 뭐딴 데다가 한번 써봐. 그러면서 해보다 보면 발견하겠지. 어떤 세팅이 가장 좋은지. 그쵸? 네. 다른 친구들도 다 알고 채점 해주시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이고. 빨리빨리 얘기해. 보자. 어디였어? 여기다가, 네, 다시. 아, 이게 약간 글자가 다, 이게 뭐 한, 3, 4, 7? 3, 4, 7 이런 느낌이다. 글자 크기가. 키울 거가 딱 잘, 이렇게 비슷하다. 자연스럽네요.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거 그냥 같이 좀 풀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풀다가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좀 더, 그리고 뭐 진도 더 나가면 숙제만 많아져서 어떻게 끝까지 다 끝내버릴까 오늘? 아니요. 그리고 우리 연말을 아주 그냥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연말은 문법책을 가족들이랑 마무리하면. 보내야 돼요. 왜 굳이 뭐 연말을 책이랑 보냅니까? 갑자기 되게 말이 많아지셨네요, 다들. 여기 아까 누구까지였지? 지은이까지 했구만. 네, 그 다음 또 이제 문제 풀어주세요. 이제 좀 해보자. 아니야. 순서대로 안 해야겠어.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이 하는 거 위주로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랜덤으로 시키겠습니다. 랜덤으로. 네? 랜덤으로 시킬 거야? 뭘요? 순서를요? 무작위로? 왜요? 뭔가 여러분들이 자기 것만 좀 더 꼼꼼하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요, 저 밑에 것도 다 했는데. 아, 네. 그러니까 뭐 문제 없네. 뭘 시켜도 바로바로 할 수 있겠네. 아니요. 망했다. 네, 쭉 해주세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들. 왠지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 이게 자꾸 너무 이렇게 패턴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패턴에 익숙해져서 문제를 풀 때 좀 잔머리를 좀 굴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도록 조금 더 이렇게 패턴을 시키지 않고 다양하게 좀 긴장감 있게 스릴 있게 좀 해보자.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야, 의문 나는 거 있잖아. 이거 뭐지? 그런 거 아무거나 하세요. 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소리가 나네. 소리를 멈춰야겠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장 보면서 또 하세요. 그렇게 해야 늘어. 물론 이제 암기를 해서 아 나는 한번 내가 암기한 거를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이 책 읽으면 다음 주면 끝나겠네. 산뜻하게 2021년에 새로운 책을 나가면 되겠네요. 야, 벌써 2021년이네. 21세기도 5분의 1이 지나갔네요. 그치. 너네는 22세기까지 살 수 있을까? 뭐 요새 100세 시대니까 살겠지? 나는 20세기, 21세기를 살면서 좀 재밌거든요. 난 세기를 뭔가 그 세기 말을 통과하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남다른 기분. 세기 말 감성이 있거든. 나는 못 살겠지, 그치? 21세기 말에서 22세기로 넘어가는 건 아우 싫다. 난 싫다. 너무 생각만 해도 힘드네. 어떻게 A는 다들 풀으셨어요? 네. 다른 친구들은 어때? 안 풀었다고 하면서 넘어갈 순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하지 않아도 시킬 거예요. 가겠습니다. 가자. 네. 서유리, 시우, 은서, 시우, 은서, 지윤이.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니, 아직 한 문장만 쓰면 되는데. 아, 그래, 해. 해. 아, 쓰세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한 거 보고 이제 채점, 제가 채점한 거 보고 여러분들 채점 해주시고요. 이제 은서 잘 쓰네. 늘었어. 시우야, 근데 여기는 잘 수 있다면이잖아. 잘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헤드 피피. 할 수 있다니까. 잘 수. 뭘까 그럼? Can? 그거를? Could. 그렇지.
could 슬립이에요? 그렇죠. could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선생님. 아. 허리의 과거 분사가 허리드예요? 어, 그냥 그렇게 쓰면 돼. 그렇지. 어, 뭐야? 조금 이거 거의 보이 되게. 되게 조금 보이지가 않는데 뭔가 답이. 지은아 그 좀 안 커지냐? 아니 커지게 할 수 있는데. 아니, 너무 커져서 한 개만 올리면 안 되나? 아 잠깐만요 해볼게요. 너무 작은 느낌. 아! 왜 일단 써 괜찮아. 그 옆에다가. 그렇죠, 네. 채점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약간 그래도 감을 좀 잡은 것 같은데? 잘한다니네. 야, 나보다 아, 훨씬 잘한다고 막 더 막 많이 내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나를 조금 알긴 했구나. 제가 잘하는 거 되게 잘하는 걸? 훌륭한데? 응? 그럼 못해지고 싶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뭘 못해지고 싶어? 어, 쌤 저 방금 마지막 7번 못 봤는데. 7번 had taken 그다음에 would not have failed. 얍. 아하. 그다음에 서유리, 그다음에 지윤이, 은석, 시우. 지윤이, 시우. 왜 전 두 개? 아, 저만 두 개 아니야? 아니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또 이렇게. 아, 야, 한 번 더 할 기회가 생기면 아 선생님 저를 또 한 번 시켜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야, 기회가...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옛다 알았다 그래 네가 원하니 엎드려 절박기 느낌 이런 느낌이었는데 방금?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일단 문제 풀어주시고요 푼 다음에 한번 써봐 주세요. 그래도 이건 순서니까 단어 배열이라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말고 어우 저 잘 썼네. 네 그 잘 쓴 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선생님 어. 열심히 풀고 있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시면 여기 쉬우니까 아, 여기 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라고 아, 이 정도 이제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걸로 갈게요. 아, 어차피 뭐 숙제니까, 그렇지? 이걸로 해보자. 아, 요거가 좀 더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아, 콧물이 자꾸 나네요. 서유리, 시우, 지윤이, 은성, 서유리. 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문제 풀고 써주세요, 여러분들. 네. 자기 것만 풀지 말고 다른 사람 것도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숙제는 가정법 끝까지고요. 워크북도 가정법 끝까지 숙제입니다.
응? 누가 노래 부르네? 흥겹게 부르는데요? 어? 아주 흥겨워요 노래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 네 이거 이가 안 써졌어요. 그러네요. 안 써졌네. 아 펜으로.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되게 듣기 좋다. 그거 아니야? 정말 그 뭔가 꾸밈 없이 그냥 부르잖아. 우리는 약간 꾸미잖아 노래할 때. 아시죠? 노래방 가시면 엄청 꾸밈을 넣어서. 근데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복식호흡으로 노래하잖아. 그 소리가 되게 듣기가 좋아. 어, 서유라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네요? 현재면은 가정법 과거로 바꿔주면 되겠는데? 네. 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기 은서 여기 내용이 긍정문이네. 아, 어, 그거 챙겨주고. 네. 뭐야, 나 한 번에 더 있었네? 아, 집중하세요. 선생님. 네. 6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아, 긍정이니 아 부정이니까 긍정 이렇게.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캔이 있을 때는 캔도 같이 가져가 주면 돼요. 아 그럼 앞에 캔 캔을 어떻게 하면 될까? 캔을 넣어요. 어 근데 어떤 식으로 바꿔서 넣으면 좋을까요? 동글동글 요거 요거 과거요. 그렇지 어떻게 바꾸면 돼 그럼? 구드. 아하.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구드 레이 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도 채점 해주시고 이게 아 됐다. 어 그렇지 이렇게 이게 낫 바꾼 적 월 낫 구든 고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M인데 갑자기 이렇게 글씨가 너무 급격하게 글씨체가 다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마법씨도 좋은 거 쓰는데 너무 그 감도가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해놓은 거 아니야? 아니 감도는 진짜 딱 맞춰놨어요. 게이밍 마우스니까 좀 아, 제 마우스 빡빡하게 진짜 해. 엄청 쫄라서 산 거예요. 근데 뭔데? 저 로지텍 거. G 그거? G 프로 써요. 나도 뭐 쓰는데 G 뭐 G라고 써 있는데 나도. 모든 로지텍의 마우스는 다 아, G라고 돼 있냐? G라고. 제일 유명한 건데 그거. 하얀색이랑 나 하얀색인데. 색깔도 변하고. 그거 G101인가 유선이에요. 어 맞아 그거 맞다. 너 거는? G101일 거예요. 그거, 아, 그거 그래. 옛날에 썼었는데. 바꿨어요. 축하해요. 아, 네 진짜. 다들 잠시만요 쌤 채점해야 어. 돼요. 이거 채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아마 165쪽까지 문제 푸는 거 그리고 워크북도 끝까지 잘 풀어서 연말인데 크리스마스인데 네, 다음 주 화요일은 뭐 함께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아, 진짜 제발 코로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고 해도 제가 마이크 세팅을 아주 잘해서 노이즈 없는 마이크로 만들어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저 그 워크북 130쪽까지예요. 잠깐만. 그러면 다 하는 거면. 그렇지, 130쪽까지. 너무 많은데. 아 그래요? 맞나요?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우리 내일도 쉬고 얘들아. 아니니? 어떠니? 이거 네 어. 어? 아니에요. 왜 뭐 아니에요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얘들아 아니야 아, 없네요. 저 욕하고 문제 푸세요 여러분들 괜찮아 욕 먹고 내가
22세기까지 어떻게. 네, 아무튼 다들 건강하시고, 혹시 만약에 조금 너무 좀 어려웠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남겨놓고서 저한테 그 다음 주에 다시 수업을 할 때 좀 질문하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하고, 아 이건 좀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싶은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서 다음 시간에 질문한다는 마음으로 좀 해주면 조금 덜 부담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시죠? 네, 물론 이제 다 해주시면 감사하고. 네, 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뭐야, 왜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지금 나 혼자 하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